사실 뭐 이게 어떤 글인지 잘 모르고 왔는데요. 어쨌든 와서 뭐 하니까 또 분위기가 사네요. 제가 드릴 말씀은 제목이 이것도 나왔습니다. 배송은 어디에 있는가? 이상한 제목. 네.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 이상한 제목의 강의를 하려고 왔는데 뭐 학술적인 내용을 제가 가지고서 제가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성과 남성이란 두 주체, 그 두 주체가 뭘 의미하는지, 거기에서 여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생각하죠. 보통은 이제 What is woman이라고 물어보는데 제 질문은 Where is woman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항상 우리들은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 다름이라는 것,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성은 남자처럼 살면 안 되고, 그죠? 또 여성은 남자처럼 뭐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아까 전에 그 조문숙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수님도. 이렇게, 예? 이 뭐야, 이렇게 고집이 세가지고 어떻게 시집을 가겠느냐. 이건 사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은 두 주체라고 봐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두 가지 주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성으로 태어납니다. 생물학적으로. 연색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여성과 남성이라는 것은 이런 생물학적 몸과는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성이지만 여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여성이지만 속에 또 남자로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명백하게 있다는 것은 그것을 병으로 본다든가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본다든가 그것을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비정상적으로 보는 관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안드로신이라는 그 말에서도 양성성이라는 말에서 나왔듯이 사실 고대인들은 남자와 여성이 동시에 있는 것을 이상적인 몸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플라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플라톤의 러브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러한 몸을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대 사람들은 그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슬픔이었죠. 신화에도 나옵니다. 그죠? 원래는 같은 몸이었다가 이제 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두 개로 나뉘어진 존재가 남녀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것,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 심년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 존재가 없는 상태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원적 상태인데, 하지만 우리는 일단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상, 그 기원적 상태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 차이 속으로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두 주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두 주체의 관계가 제가 볼 때는 우리인 것 같아요. 이 두 주체의 관계가. 남녀라는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남자냐 여자냐, 남자로서 해야 될 일, 여자로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지만 이 관계에 따라가지고 이 해야 될 일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남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들한테 살림을 하는 것이 고전적인 방식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아주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죠. 그죠? 어떤 겁니까? 남자한테 살림을 하고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경우도 생겨요. 다시 말하면 그 관계에 따라서 이 주체 역할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사회의 변화겠죠. 그죠? 뭐 여기는 여러 가지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뭐 과학적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주체에 대한 규정들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주체라는 것은 사실 뭐냐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한다면 나를 규정하는 방식이에요. 나. 나가 누구인가. 바로 나는 누구누구다고 할 때 그 말 자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성과 남성은 기원적 분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분열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회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분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는 순간. 사실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 우리는 그냥 생명체죠. 나가 없는. 아기들은 사실 난 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옆에 아기를 때리면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같이 울죠, 그죠? 옆에가 뭘 먹으면 자기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가 분열이 안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마더텅일 건데, 엄마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 생각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나를 구성하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뭘 요구하게 되냐면, 과거에는 그냥 밥만 주면, 사실은 젖만 물리면 잤는데, 이제 아기가 젖을 물려도 안 잡니다. 뭘 달라고 그러냐? 사랑을 달라고 그래요. 그죠? 엄마한테 그러죠. 나를 사랑하면 좀 밥을 좀 타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그냥 밥만 주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야. 사랑으로 품어져야 되는, 다시 말하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랑을 요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관계에서 뭐가 나누어집니까? 여성과 남성이 나누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과 남성은 최초의 관계입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여러 이론가들이 설명을 해서 여성과 남성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프로이트 같은 사람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설명했고, 또뭐융 같은 사람, 락강 같은 사람, 수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나와서 이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에요. 결국 어떠한 이론들이 모든 남성과 여성을 규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분열된 상태로서 우리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게 펀더멘탈 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그 기본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성차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차라는 것은 젠더죠.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섹슈얼리티는 좀 다른 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 태어날 때 남자 여자로서의 태어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남자와 여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사회적인 차이죠. 그러면서 젠더라는 것은 훨씬 이제 사회적인 어떤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런 측면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방식의 기원적인 차이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모든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차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자로서 생각하고 여자로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앞에 말씀하셨던 분들의 좀더 특징들이 뭐냐 그러면 다 성차 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젠더가 들어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문제스러운 것은 뭐냐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는 젠더의 이야기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성차가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성차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마치 어떤 특정한 뭐랄까, 남자나 여자의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마치 보편적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솔직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지만 내가 누군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남자가 없는 세상, 이 세상에 여자가 없는 세상,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세상에 모든 남자를 다 절멸시키는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남자 다 죽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여자들 사이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주체거든요. 은행나무가, 그죠? 암수가 있는데, 원래는 암나무만 있죠,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수나무가 필요하면은 그 암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수나무로 바뀌어요. 동물동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물고기 중에서도, 그죠? 갑자기 남성 개체 수가, 수컷 개체 수가 줄어들면 암컷이 수컷으로 바뀝니다. 이런 호르몬의 변화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생물학적으로. 하지만 인간은 그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그런 역할에서 바뀌어요. 지금이야 다 남녀공학이니까 괜찮습니다. 그죠? 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창시절에는 남자들은 남고만 다녔고 여학생들은 여고만 다녔어요. 그리고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만나보면 미팅을 해보면 남학생인데 여성의 역할을 하는 남학생이 있어요. 그게 보면. 물론 여자는 아니죠. 하지만 반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성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여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식의 어떤 제가 말했던 젠더의 관점에서 여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의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고에도 가보면 그러한 보이프렌드 같은 역할을 하는 여학생들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학생들을 동성애자라든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젠더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세계를 인식하는 두 가지의 주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과 남성의 구분, 이두 주체가 동등하다 보기는 어려워요. 동등하다면 페미니즘이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그죠?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세대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남녀 차별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죠? 물론 그 남녀 차별의 정도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리고 또그 부분들이 서서히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관계라는 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온, 인류가 살아온 어떤 역사적 어떤 상황들을 고찰해 보면 명백하게 남성이 지배적이었고 여성은 지배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남성적인 어떤 세계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사회적 관점에서 어떤 그 계량적 차원에서 본다면 명백하게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왔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계를 판단하는 젠더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남성이 지배적이었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곤란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녀의 관계에서 남성이 지배적일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 지배적인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이 지배라는 것은 남성처럼 권력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지배합니까?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예외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지배해요. 그 대표적인 게 아주 흥미로운 소설이 하나 있는데, 프랑스 중의 여자라는 게 있습니다. 존 파울즈가 쓴 소설입니다. 물론 현대 작가가 쓴 거지만 배경은 빅토리아 시대예요. 19세기 시대죠. 사실 제인 오스틴 같은 경우도 예외적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 프랑스 중의 여자를 보면 그게 세러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뭐냐 그러면 프랑스 중의와 사랑을 나눈 여자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빅토리아 시대는 프랑스는 정말 우리가 지금 옛날 일제 식민지를 이야기하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안 좋은 감정이 있었죠.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왜냐면 뭐 이런 전쟁을 하고 이랬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을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배가 난파됐는데, 프랑스 배가 난파됐습니다. 근데 선원들은 다 어디론가 실종되고, 그게 원숭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 원숭이가 프랑스 사람인 줄 알고 데리고 가서 학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개 같은 이야기인데 진짜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하튼 그런 뭐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 싫어했죠. 프랑스 사람들과 원숭이를 동일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라, 그 영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라가 프랑스 중의를 사랑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라는 뭘 확보하게 됩니까? 어디를 가도 되는 자유가 확보되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거죠, 여자는. 쉽게 말하면 정신이 아니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정신이 박힌 여자라면 프랑스 중의 같은 그 따라지들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바로 여성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 존재가 됨으로 내가 여성이, 그죠? 어디로부터 벗어납니까? 바로 남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남성을 지배한다는 거야. 이게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이게 있어요. 그럼 여성은 왜 그렇게 하느냐? 여성은 사실 남성에게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에요. 보면 이 세상의 대부분에 대해 문호들이 뮤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뮤즈. 뮤즈는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대부분이 다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인데, 물론 아름답지 않은 뮤즈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름답지 않은 뮤즈, 카프카의 뮤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덩치가 크고 카프카의 뮤즈는 이제 이빨이 아주 이렇게 크죠. 그래가지고 이빨에 매료됐어요, 카프카가. 그래서 그 동물 같은 그 이빨에 매료돼가지고 그 이빨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 결혼을 하려고 결혼을 못해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그런 뮤즈들이 대부분 다 여성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괴테 같은 경우도 파우스트에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영원한 여성이 남성을 구원한다고 그래놨어요. 이 영원한 여성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불멸의 여성이라고 그래요. 불멸의 여성. 불멸의 여성이라는 것은 그 여성성. 근데 그 여성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모성애니 이런 여성성이 아니죠. 그 남성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쉽게 말하면 무의식이에요. 남성의 무의식과 같은. 근데 그 무의식이라는 게 남성이 제어내지 못하는 그 무의식이죠. 근데 그것을 여성들이 했을 때 여성은 두려움의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남성들에게. 수많은 문학 작품이라든가, 수많은 그저 신화라든가, 수많은 예술 작품을 보면 여성들은 아주 이중적으로 표현됩니다. 이중적으로. 어떻게? 두려우면서 동시에 매혹적인 존재예요. 이게 바로 빰 빠따리죠. 빰 빠따리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성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여성에 매혹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자, 이게 왜냐? 이게 이렇게 우리는 태어난 거냐? 저는 그렇다기보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성해 나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외되어 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사회가 변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것을 서양에서는 90년대 이후에 페미나이제이션이라고 불렀어요. 여성화라고 부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 브리튼 스피어가 얼마 전에 낸 그게 뭐 워머나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 페미나이제이션은 뭐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 된장녀처럼 여성들의 힘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붙인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이 하는 일을 다 하게 되고, 그죠? 여자들이 남자들을 주도하게 되고, 지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요. 소비시장은 여자들이 주도하죠, 지금. 인터넷 문화는 여성들이 사실 주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했던 그 취향에서 여성들이 가장 다채롭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을 따라가게 돼 있죠. 여성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여성들이 훨씬 다채롭고,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감각들을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꼬아서 페미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뭐냐 그러면 사회에서 여성의 진출들이 늘어나고 여성의 몫이 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이런 목들도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여러분 소주 광고 같은 거 보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소주라는 것은 남성들이 마시는 술이었어요.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우리 부산에서 소주 광고를 하면 사나이 가슴에 불을 당긴다고 소주 광고였어요. 그게 사나이 가슴에 불을 당겨. 그러니까 남자는 소주, 여자는 맥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맥주를 마시면 무슨 남자가 맥주를 마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소주가 여성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죠. 이민정이 나오고 송혜교가 나오고 유희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아주 즐거운 그런 형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같으면 사실 소주가 여성의 술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는 여성들이 그 소주를 마시는 그런 문화가 일상화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변하는 거. 이거는 이제 형상적인 변화 또는 형태적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뭡니까? 이 앙싱 레짐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체제의 저항, 재현 체제의 저항들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성의 몫을 여전히 아내와 엄마로 두고 있다는 거. 그죠? 자, 이거는 굉장히 고전적인 거예요. 아직까지 이 부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실질적으로 뭐 사회적 성공,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여성의 마지막 말년에 그 여성의 성공과 어떤 실패를 가늠할 때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바로 훌륭한 어머니인가, 훌륭한 아내인가요. 아무리 열심히 성공을 해도 어머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면 굉장히 규정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여성을 규정하기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버지니아 울프 같은 사람을 규정하기 굉장히 곤란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처녀인가? 이 사람은 뭐지? 이 사람은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는데? 누구지? 거기다가 또 생을 마감도 그렇게 비극적으로 했는데? 이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버지니아 울프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규정을 내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이러한 몫에 아내와로서 엄마로서의 몫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이것이 뭐냐? 바로 여성의 몫은 여전히 아내와 엄마라는 겁니다. 누구의 아내이자 누구의 엄마예요. 이것이 물론 헤게모니가 변화하면서 남자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고 여자는 다시 말해 그 돈을 쓰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말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것도 뭡니까?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몫이에요. 다시 이 사회가 주는 부분은 바로 아내와 엄마라는 거죠. 게다가 그럼 아내와 엄마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딸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딸은 항상 뭐예요? 미숙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 또는 그 아버지의 보호의 대상, 그 아버지에 해당되는 법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뭐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의 딸은 미숙한 존재라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또 생기냐면 결혼을 안 한 여성들을 조금 위험한 존재로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뭔가 빨리 안착시켜야 되는 그래서 저분 여기 지금 여대라서 전부 여학생들 앉아 계신데 지금은 잘 못 느낄 거예요. 그죠? 근데 주변에 뭐 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사촌 언니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명절날이 되면 비혼 여성들은 괴롭죠. 특히 졸업을 했다. 그죠? 나이가 30이 코앞이다. 가면
왜 그렇게 친하지도 않던 그렇게 많은 이모님과 숙모님이 몰려와가지고 걱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인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얘를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시집을 안 가면 마치 무슨 하늘이 두쪽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바로 사회적 관습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식을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두 주체를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매트릭스란 말입니다. 이거를 바꾸는 게 뭐예요? 이거를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권신장이니 페미니즘이니 또뭐 이렇게 양성의 평등성이니 또 양성성 같은 게 저는 그런 거라 보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죠. 이 부분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런 몫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보세요. 노예제 시대에는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서구 사회는, 아까 조동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서구 사회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여자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싸워요. 12세기 때까지만 해도 여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싸웁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갈수 있는지를 싸웠다. 12세기 때 100년 동안 논쟁을 해요. 여자가 진짜 천국에 갈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래도 갈수 있는 것 같다까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거야. 그전까지는 여자들은 교회에 예배를 보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죠. 그런 것이 바로 서양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사회에 따라 좀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한다면 상당히 여권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율곡 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 근데 그 율곡 이이가 오죽헌, 율곡 이이가 오죽헌이 떠올라요. 율곡 이이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신사임당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율곡 이이가 이이한테 그 신사임당의 어머니죠.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가 뭘 물려주냐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오죽헌을 물려주는 겁니다. 조선시대예요. 우리가 그렇게 봉건적인 가부장제가 강했다는 그 조선시대에 외할머니가 재산을 외손자에게 물려줘요. 전 세계에 이런 예가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여성이 재산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성이. 조선시대까지도. 우리가 조선시대 암울한 시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여성의 관점에서는 암울한 시대일 수 있죠. 주방에 가둬놓고 이렇게 뭐 남녀칠세 부동석이니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시대도 뭐예요? 여권이 마음만 물론 뭐 여러 가지 갈등은 있었겠지만 여권이 마음을 먹으면 그런 일을 할수 있었다. 그런 거 보면 약간 문화적 차이는 있어요, 그죠? 서양은 그런 것들이 잘 용납되지 않은 20세기까지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런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근대라고 부르는 사회에 살게 됐습니다. 그 앞에서 말한 소주 광고의 변화 이런 건 뭘까요? 여성의 고용이 높아지죠.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인데 특히 노동 구조가 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 노동력에 대한 어떤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IMF 이후에 한국이 IMF 이후에 이른바 노동 유연화라는 것이 발생하게 돼요. 노동 유연화라는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응력이 빠른 사실 주체들이 누구였냐면 여성적 주체들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빨리 이제 변화에 민감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건 어떻게 보면 남성들, 남성적 주체들이 자승자박을 하는 거죠. 자기들을 너무 큰 책임에 묶어두다 보니까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얘를 자르면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성들을 많이 해고시켰는데 그러기 위해서 유동시장에 여성들이 많이 유입돼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어떤 보면은 일자리는 불안하지만 고용 안정력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일자리 양은 막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미디어 산업이 발달이 되는 거 여러 가지 그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다양해지면서 여성들이 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면 힘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할수 있게 되죠. 과거에 비한다면 특히 여기도 숙명여대지만 이 여성들이 고급 인력들이 배출되는 대학 오는 숫자도 여성들이 굉장히 지금 압도적이거든요. 이런 것들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막한 90년대 때 일어났어요. 여성들이 훨씬 학습 능력이 뛰어나가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성들이 훨씬 대학 진학률이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 노동력들에 대한 여성 노동력의 구미를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화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다움이라고 보통 이 규정돼 왔던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현모양처 또는 그죠 뭐 또 섹시한 모습 이런 것들을 규정되어 왔는데 그러한 여성다움에 대한 또 조신한 여성이라든가 말 잘 듣는 여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여성을 규정해 왔던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여성다움이라고 사회에서 인준해 줬죠. 그런데 그 여성다움에 대해서 여성적인 것이 구성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성적인 것은 뭡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저하고 친한 어떤 좀 나이 드신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과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다. 여성적인 것이 뭐냐 한번 알려달라.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럼 이제 어디를 갔냐 그러면 광화문에 갔어요. 평일입니다. 그때 아마 목요일 정도 됐을 겁니다. 목요일 날 8시 반쯤에 그 광화문에 흥국생명 그쪽에 서대문 쪽 있잖아요. 그쪽에 가시면요. 커피숍이 많아요. 거기 가보시면. 8시 반입니다. 한 그 정도 돼요. 시간이. 그걸 데리고 갔어요. 평일이죠. 데려갔는데 거기에 제가 아마 투썸 플레이스를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을. 데리고 이제 갔어요. 들어가서 커피를 사들고 올라갔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한 이 정도 되는 규모예요.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흥국생명 앞에가 투썸 플레이스니까. 2층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전부 거기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쫙 앉아있는 거죠. 정말 장관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나이든 40대가 들어가는 거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남자 둘이가 들어가는 거. 남자가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고객들이 우리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가 찌그러져서 이렇게 앉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자, 이 사람들이 누굴 것 같냐. 이 사람들이 뭐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성들이죠. 근데 그 여성들은 이 선생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있는 여성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여성들은. 8시 반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수다를 떨고 있는 여성들은 누굴까요? 가정에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평일이기 때문에 뭐 술을 마시진 않겠죠. 그죠? 평일이니까. 저녁을 먹고 아마 친구들끼리 아니면 직장 동료들끼리 저녁을 먹고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8시 반까지. 그죠?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고 한 9시쯤에 집에 가는 겁니다. 그게 일상생활이거든요. 가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응? 여러분 선배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곧 그 대열에 합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성적인 것이 구성된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남성이 뭐가 남자, 여자 온 케이스 없어요. 뭐 팬들은 무슨 데이트를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는 사랑이라면 뭐 왜 굳이 커피숍에 오겠습니까? 그죠? 제가 생각해도. 그게 모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여성들끼리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 하면 전부 뭐 금융가고 또 뭐 정부 측사고 그죠? 어마어마한 여성 인력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거죠. 거기에. 바로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여성적인 것을 통해서 결국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저는 구성될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대체로 남자에 맞춰져 있었어요. 앞에서 뭐 성공 이런 거 여러 가지 말씀하신 여성이 성공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여성의 성공은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남성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는. 근데 그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남성이라서.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 제가 문학의 평가이기 때문에 문학의 평가는 원래 답을 안 내립니다. 그냥. 문제만 파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건 분명히 내가 본 것과는 다르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은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여성적인 것이 어떤 구체적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성적인 것이 보편화되는 방법이죠. 여성적인 것은 분명히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차이. 차이에서 출발하는데 그 차이가 그냥 차이에서 머물게 되면 우리는 여성이야라는 선언에서 머물게 되면 말 그대로 그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차이 머무는 거죠. 제가 볼 땐 지금까지는 이 정도 수준에 저는 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양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바빴으니까. 여성들이 일단 사회 진출하는 것이 바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죠. 그게 뭐냐.
이 여성적인 것들이 구성된 것 속에서 뭔가 남성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와야 된다. 보편성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보편성이고 그걸 윤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윤리에는 남성과 여성이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우리 그 연구소 공부할 때 우리 지도교수가 좀 직구준 여자 교수인데 여자 교수가 이제 그런 좀 농담을 잘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페미니스트 강의에서 학생 중에서 페미니스트가 그 맨날 이제 무슨 작품을 비평하면은 맨날 이제 페미니즘 관점에서 이거는 남성적이고 뭐고 이렇게 막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지도교수 여자 교수거든. 여자 교수가 이제 웃으면서 너는 그렇게 남자가 싫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는 이렇게 남성적 권리기 싫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재밌었어요. 야, 네가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여자라는 사실을 지우려고 한다면 단 한 가지가 네가 박사를 따라 그러면 여자가 지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 그럼 서양에서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죠? 타이틀이 뭡니까? Mr. and Miss예요, 그죠? 또 Miss라고 하는데 그걸 없애려 그러면 닥터라고 만들면 돼요. 닥터 스미스라 그러면 얘가 미스인지 미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스인지 미스인지 우리가 모르죠. 닥터를 붙이면 뭐 이런 우스개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윤리적 차원이라는 거죠. 미스터와 미스가 있지만 그죠? 거기에서 뭐죠? 이 닥터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보편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 수 있다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보조를 맞추는 것이 남자와 여자는 두 주체가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외적 존재. 그러니까 이 예외성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여성적인 것을 포기하고 남성이 요구하는 그런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성적인 것을 강화하고 여성적인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죠? 그것을 구성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성성을 지속시키는 것. 물론 이 여성성이라는 것은 여성다움이라고 보통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말한다면 여성다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여성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의 생각, 여성들의 생각할 때 이것이 여성적인 것이라고 할 때는 그건 뭐겠습니까? 남성적인 것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저는 찾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봐요. 그 첫 단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도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것은 앞에서 제가 비혼 여성에 대해서 위험하게 생각하는 시선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위험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갔던 용감한 사람들이 있죠. 그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용감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한 보씩이라도 바꿔왔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는 비관적이지만 크게 그림을 본다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바꿨어요. 그죠? 하루하루를 본다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많은 것이 바뀌었죠. 응? 그냥 뭐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렇게 얼마나 따먹다가 지금 보세요.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진화입니까? 어? 여기에 심지어는 말이에요. 여성적인 것까지 논하고 있다 이거죠. 몇 년 전만 해도 생각을 못 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이런 뭐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어택들이 있었죠. 뭐 된장년이 뭐, 개똥년이 뭐, 온갖 어택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된장년을 말 안 합니다. 그죠? 못 합니다. 남성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한 어떤 몇 년 사이 변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하면, 대자적 존재로서의 여성, 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단계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더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여성성 자체를 구성이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윤리를 만들어내는 것.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것과 다른 차원,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과 다른 방식의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창조적 인재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남성적인 것이었다면, 남성적으로 규정되어 온 것이었다면 이제는 여성적인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 그 여성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남성적 지배구조에서 예외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몫이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몫을 부여받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해주는 것들, 다시 말하면 그 광야에 있는 그 자갈들에게 자갈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만, 그 돌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여성적인 것의 구성이고 그것이 바로 여성성의 윤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두 주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두 주체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